와, 진짜 미쳤다. 와, 와, 이거 아까만. 와, 씨. 진짜 와 소리만 나면 너무 나온다. 와. 매트리스. 뭐. 자, 여기 섹션부터는 이제 우리 흑비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 겁니다. 또 1:6 스케일 또 전문하시니까.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 칸 한 칸 볼 거면 오늘 또 밤새야 되겠는데? 자, 상우님은 이 장 하나 장 피규어 하나씩 넣어 놓지 않으셨어요? 굳이 안 찝어도 돼. 안 찝어도 되고 여기 지금 뭐 많은 데는 한 15채씩 들어가 있는데 좀 퀄리티가 안 좋은 것들은 좀 아래로 내리고 아래 또 있어요? 저 선생님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은 없죠? 거기도 어마무시하게 우와 이거 아까만 이거 그때 못 구해가지고 이거 지금 많이 올랐어. 그때 구했어야 됐는데. 파이널 판타지인가 저거는? 네 맞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BTS 아니면 게임 조지 같은 이게 아마 BTS고 이게 아마 게임 조지 헤드가 딱 보시면은 퀄리티 좋은 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 다 탐 크루즈 배우만 모아놓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아 다 있네 미션 임파서블 저거 저 영화 뭐더라 오메디언? 아니 뭐 오블리디언 네. 오블리비언 오블 오블리비언? 오블리비언 오블리비언? 주가티 그 오토바이가 레고로 들어가 있네 네. 피규어로는 못 구해줬나 보다 오토바이류는 상체에 아. 이제 오토바이도 다 있어요 뭐 마블은 여기 또 있고 네 여기 뭐 또 있고 지금 블랙 위도우 내가 한 100채 본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슈미아츠 이게 이제 일반 버전 이제 이쪽에 이제 배틀 데미지 와 또 그런 것들도 다 가져오셨네 시시오 마코토 멋있다 사토 타케루라는 배우 오 시시오 마코토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화화하면은 은근히 망하는 게 많잖아요 꽤 많이 망 이거는 진짜 성공한 오 잘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네 다 커스텀 작가작들이에요 네, 네. 브래드 피트 저 트로이 멋있다 다 007도 007만 세 칸이 있어 와 눈 돌아가 와 진짜 미쳤다 자세히 보셔야 돼 막 작가작들도 막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저 뒤에 박혀 있고 그래요 작가작들이 퀄리티가 안 좋아 보여도 뒤에 보면 막 저 작가져 있고 막 그래 아 이거 기묘한 이야기와 사일런트 힐의 네 와 개코 제품과 3-0 제품을 그중에 합쳐놓은 것 같은데 멋지다 철판 형님의 이제 아트 토이 아, 아니 마리오 마리지가 디자인 비교적으로 너무 예쁘다. 멋있어. 저기 레고 마리오 네. 저 박스도 저기 들어가 있고. 케이주님. 아. 시미아츠 거 케이주님 작품. 아~, 아 멋있다. 엑소시스트.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진짜 멋있다. 이게 약간 뭐 1, 2, 3 이런 느낌으로 해놨나 보다. 이런 뭐 룩 넘버 요즘. 어머. 다 이런 거 신경 쓰신다는 게 이게 또 센스거든요. 이런. 와 여기 진짜 저는 지금 막 모르는 피규어들도 굉장히 많고. 이쪽은 이게 이제 블랙 13 네. 파크 아 블랙 13 파크 네. 네. 엄청 비싸잖아요 한 채에 막 90만원씩 하는 거 와 그러니까 배우분 이렇게 또 카테고리 나눠서도 네.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메리칸 사이코 갖고 계시잖아요 어 다른 버전이 이건 어 좀 다른 버전으로 원희킴님의 1:6 와 아까 그 보 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열립니다 일단 경찰 부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약간 뭔가 영화만 있을 것 같은데도 손오공 나루토 친구들이랑 가면라이더 시리즈랑 다 같이 막 네네네. 들어가 있어요. 칸칸이. 근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색해요. 어색한데 뭐 이해하는 거지. 여기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소년 아나킨까지 이렇게 몇 채씩 갖고 계시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제이밴드님 커스텀. 와 어쩐지 이게 제일 실사 같고 어제도 에피소드 1을 봤거든요. 아. 보이지 않는 위험을 또 또 봤던 사람으로서 이거 때문에라도 막 영화를 보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 리암 니슨 저기 또 핫토이랑은 또 다른 느낌 커스텀 하신 것 같고 맷 데이먼이랑 와 전부 다 지금 네. 커스텀이에요 전부 커스텀 존 콘스타틴 이거 구하기 힘들어 저 양산품이거든요 오 저거 루시퍼 오. 너무 구하기 힘들어 제가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해갖고 저렴하게 파실 분들 저렴하게 쩜쩜쩜쩜 4점 더 박아주세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손 공손하게 해야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기도 진짜 미쳤다. 와 아미달라. 이거 카키님 커스텀작인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내가 봤을 때는 곧 나올 것 같긴 하거든. 왜냐하면 막 지금 핫토이에서 드로이드도 내주고 하다 보니까 안 내줄 리가 없어요.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 또 만달로리안들. 미리 예약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프리미엄을 좀 줘야 살 수 있는 애들인 거. 어렵죠. 1:1인가요? 네, 논스케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형님이 사실 이제 원래 미남이었다가 사고 당하시면서 아, 이제 조금 네. 이제 얼굴이 그렇게 뭐 하셨다고 네. 하는데 이거 포징 진짜 잘하셨다 지금 라이트세이버 이렇게 약간 아.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네 오. 3 마지막에 무스타파 행성에서 이 둘이 이제 싸울 때 이제 시스로 이제 돌아설 때 와 아. 네, 그 장면 느낌인 것 같아요 I'm your father 할 때 네.
와, 제독도 갖고 계셔. 에피소드 1에 나왔던 귀요미 드로이드들. 저게 이제 핫토이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건 사이드쇼 애들인가 봐요, 그쵸? 어? 자단이 형, 최근에 존윅 3, 아, 4인가 이제 존윅 4? 존윅 4였어요. 거기 한 500명 죽을걸? 진짜 계속 너무 많이 죽이더라고. Stop it. 와, 진짜. 아니, 한 칸 한 칸 미쳤다. 오늘 침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저 자고할래, 오늘.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와, 뒤에 저 이모탄? 이모탄. 이건 작가장이에요. 요게 양산이에요. 이건 저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 토마디 다 갖고 계시네요. 이게 원래 오토바이 탄 장면이 있었나? 토마디가? 와, 씨. 진짜 와 소리만 나면 너무 나온다, 와. 매트릭스 뭐 네오가 몇 명이 이거도 그 장면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상에서 네, 영화상에서 와, 레버넌트다. 저 뒤쪽에 있는 게 제가 작업한 우와, 이거 식모 작업하신 거. 진짜 멋있다. 이 컬렉터님께서 곰은 안 하셨네요. 유일하게 안 하신 거. 갖추지 않은 거. 아, 곰이 없네. 곰이 없네. 이분은 누구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혹시 아세요? 그냥 임시. 아, 임시로. 저기 이제 배트맨 베이스에다가 네. 약간 임시로. 임시로. 임시환 씨인가? 이 크루엘라도 진짜 실제로 너무 좋다. 나 김소연 작가님 와, 그러니까 매물이 나와 있긴 하던데. 우와, 이거 슈미 아츠 거 혹시? 맞아요. 몸값이 장난이 아니네. 원래 여기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아티스트. 슈미 아츠 아티스트 자리가 없어서 밑에다 넣었다고요? 미쳤다, 진짜. 이거 못하냐? 알리타도 세 채나 있어요? 다토인데 의상을 입힌 거. 네, 안 입힌 거. 거. 사복 입은 거.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스테판 울프랑 둠스데이? 네, 둠스데이. 그래서 같이, 아, 근데 진짜 저거는? 그 작가작이에요? 네. 아니, 파는 거면은 나 무조건 살라 그랬거든. 지금 마더박스가 세 개가 아니에요. 두 개네요. 마더박스가 하나 없네요. 내가 이겼다. 이거 내가 이겼어. 나 마더박스 세 개 다 있거든. 와, 이거 보세요. 노인을 위한 나간 거. 와, 이 장면. 첫 장면이었죠, 거의. 와. 이거를 그대로 재현. 와, 재현한 거 자체가 이제 대박이다, 진짜. 이게 왜 다 있냐, 여기. 트와일라이트부터. 네. 있네요, 지금. 와. 무슨 밖에 안 나왔죠? 아시죠, 맥가이버. 와.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맥컬리 컬킨 미쳤네요. 이거 디테일 보세요. 심슨님 작품. 실제로 보시면은 핏줄이 여기 사이사이에 다 보입니다. 팔에. 이건 진짜 갖고 싶다. 나 있어요? 나한테 팔아. 뭐라고요? 와. 성탈출. 성탈출도. 쟤네들을 저렇게까지 모아두신 이유가. 와. 저쪽에 배트맨 게리 올드만 순정헤드 그냥 해서 여기다 갖다 놔도 어울릴 것 같은데. 딱이네요. 예, 예. 솔직히 이 칸만 해도 얼마예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이 칸만 가격으로 그냥 차 한 대씩 들어있는 거, 차 한 대씩.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열 채씩 넣어놓은 것 자체가 진짜 신기하네요. 히데도 있대. 히데도 엄청 비싸잖아요. 저것도 원래. 저것도 프리미엄 많이 붙어가지고. 라스트 오브 어스 저거는 약간 리페인팅을 하신 건가? 김용 작가 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인팅 한 거 같네요. 원래 오리지널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우리. 그죠. 그 얘기를. 네. 그걸 다시 새로 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페인팅 하신 거 같네. 빨리 바뀌어요. 없어, 나는 게임 피규어는 많지 않아. 이거 박영주 작가.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조. 단조 스페인, 여기 이제 박영주 작가님. 의상 핏이. 난 그 뒤에 출기 형님이 더 멋있다. 여기는 마이크 됐습니다. 명품들이 여기 다 지향 들어가 있네요. DX 뭐 동삼이었나요? 밴드? 거기부터 시작해서 스릴러 버전 다 있네. 저기 운동 많이 밴드타는 두 대나 있고 밴드타. 아니 벌크업을 하셨네요. 운동 많이 에요. 이게 세가 피아노죠? 네. 엄마 비싸요. 30몇만 원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최소? 최중고가 거든요 최소. 아 정말 죄송한데 이제 마블은 이제 건너뛰게 되네요. 네. 너무 좋은데도 이제 스칼렛이 지난 프리미도는 계속 나오네요. 와 어, 이거 뱀파이어 인터뷰. 이거 이퀄리브리엄 비틀즈. 와 진짜. 아, 명작들을 다 피규어화 이렇게 하신 거네 그냥. 뭐 뮤지션, 영화, 애니메이션 다 있어요. 진짜 가리지 않고. 여기 뭐 또 슈퍼맨 또 나왔다가 여기 밑에 보세요. 와 배트맨도 있고요. 초치 역사적인 인물도 다 유인 유인들도 있어. 유인 나인 거. 유인 또 마를리먼 넣은 저쪽. 주한미군 그 왔을 때. 근데 뒤에 비틀즈가 치고 있어. 그치? 아마 저것도 열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 너무 많으니까 대단하다. 지금 저 이거 반 봤거든요. 지치신 거 같은데요? 저 블리츠 웨이 그냥 저 펀터스 라인 하면서 디자인 피규어 현재 4종류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4가지 종류 다 있네요. 멋지다.
여기 뭐 저기 대통령분들도 많이 계시네. 이 사람도 미드에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는 것 같아요. 24시 지정 생존자라는 미드거든요. 거기 주인공. 그 와중에 요거는 저기 토몰랜드 책을 해놓으셨네. 그 책.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데 연설문이 한자야. 이렇게가 이제 반지의 제왕이네. 와 여기서 여기까지 네 칸이. 아 저기가 다섯 칸이네. 저기 저쪽 애들 엘프족까지 있네. 아니 이제 진짜 감탄만 나오네요. 감탄만. 와 저 해리포터가 저렇게 구겨져 있을 때 해리포터들이 아닌데 네. 저런 도비나 이런 애들 다 넘어져 있네. 진짜 이거 뭐 이 컬렉터 세계관은 어디까지 확장돼 있는? 진짜 대단하시다. 멀티버스신가요? 너무 네. 많은데 라인이. 와. 그러니까 칸칸별로 보셔야 돼요. 이 장식 전체를 라인을 그러니까. 보지 말고 아. 칸칸별로 보셔야 돼요. 칸칸이 봐야 돼. 종이의 집 칸이고. 라스트 오브 어스. 리디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서 저도 지금 관심 있는 더 보이즈 양아치 히어로들 그 모이는 그런 느낌인데 네. 처음에 너무 재밌었는데 뒤로는 좀 안 봤어요. 지금 느낀 건데요. 아까 본 거 아닌가? 라는 착시 현상이 일 만큼 너무 캐릭터들도 많고 그 배우가 많다 보니까 아까 분명히 본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야. 로건이 몇 명이에요? 와 로라도 두 채씩 있어. 그전 나왔던 로라. 그러니까 어떤 거 수집하세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수집해요라고. 네, 전부 다. 전종 수집인 것 같은데. 정답이네요, 진짜. 전부 다요. 뭐 커스텀뿐만 아니라 그냥 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진짜 많으시다. 아까 되게 많이 보잖아. 네, 근데 여기 또 있어요. 다 있어요. 뒤에 캐치 미 이프 캔 그때 나왔던 의상도 다 하신 것 같고. 파일럿에서 프랭크 테일러 지금 요거 돼 있는 요거. 그 영화에서 사기칠 때 했던 그건 것 같아. 올드가드라? 익스트랙션. 또 있어 보이는 게 그만 좀 나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대할 게 아니거든? 이제 어떻게 보면 귀한 작품들이 많은데 귀한 애들이에요. 몸을 진짜 몸을 좋아 원래 네 명이나 있어 네 명 한 10명 있어요 원래 피규어가 뭐? 원래 제가 여기 한 10개 넣어놨었는데 빼신 거예요. 아 컬렉터님 빼신 네, 거예요 빼시고.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몇 개 왔네요. 아 밑에 있구나. 론 레인저랑 같이 두셨네. 네 이쪽에 역시 또 야 저 뒤에 쟤들도 저렇게 갖고 계시는구나. 아 스타트랙 진짜 멋있다. 코브라 만화도 아시죠? 저기 네 이건 북두신권. 네. 너무 좋아 퀄리티가 한 칸 한 칸 네. 이렇게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부족하죠. 더 자세히 봐야 될 제품들인데 맞아요. 네. 진짜. 이것도 다 작가작입니다. 이쪽은 아... 어떻게 지금 보면 손가락 한 두 네. 마디밖에 안 되는데 뭐 용기 형님이 칠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야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작은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네. 도색 퀄리티가 와치맨, DC, V, 시티헌터 있네요. 사이바류랑 와 눈코입 다 그려져 있대. 미쳤다. 오 이거 원폼에 그 방 그대로 재현했네요. 저게 저 크랩, 저 개랑 저 파는 원폼맨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저런 스테인 컵이나 저 떡볶이는 또 네, 저거 만드신 것 같아. 이거 동물 라인으로 이거 엄청 비싸요. 이거 요렇게 네 들었어요. 이거 되게 비싸요. 와 그래요? 네, 요즘에 이미테이션도 많긴 한데 이건 다 이제 정품. 동물계도 탑을 찍으시려고 귀한 거 매니블랙 프로토타입 용재님 작품 엔터베이 그 매니블랙이요? 네. 그 프로토타입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 구할 수 없는 미쳤네. 그게 왜 여기 있는 거냐고요. 왜 여기 있어요 진짜. 왜 여기 있어요? 주성치 와 쿵푸 허슬. 네 쿵푸 허슬. 제가 예전에 주성치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웃으실 건가? 대전 격투 게임 애들 라인이에요. 스트리트 파이터 뭐 춘리랑 철 이거 가일 와 저 누구냐? 뭔가 장클로드 간다. 갖고 싶은 거 여기 있네. 여기 미녀와 야수 그 야수. 디즈니에서 나온데 저것도 아마 프리미엄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 네. 때문에. 예. 근데 원래 양산 두색이 저래요? 저건 그대로 둔 건가요? 네. 순정이 저 정도래. 잘 나왔네. 응, 좋다. 탐 크루즈 또 있어요? 예, 여기 다 있고. 이쪽 이제 배우 라인인데. 배우 라인인데 이쪽은 매드맥스 같지만 매드맥스가 아닌 캐릭터. 아, 셜록 홈즈. 팝토이 제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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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이명진 작가님. 라스트 썬. 아, 근데 약간 포스 있다. 진짜 작품. 느낌이 다르다. 요 분이 같은 작가님이세요? 요렇게? 아니요, 요거는 아, 이제 달라요. 제가 아. 2년 전에 선물로 드린 거고. 머리 엄청 자연스럽네. 저것도 이제 용재님 작가 조형인데 장고. 와. 원형 있던 거를 이제 도색이랑 식모해서. 그러면 흑비 작가님께서 지금 쭉 보셨던 것 중에 식모되어 있는 게 되게 많던데 네. 그중에서 직접 하신 게 근데 이런 게 최근에 한 것들이고요. 백컴. 백컴. 백컴도 하셨고 장고랑 아 미쳤다. 수염은 진짜 하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와. 이런 분을 지금 옆에 모시고 그냥 갑자기 도슨트를 시켰네. 와 다시 탐 크루즈 볼 때마다 진짜 퀄리티 좋습니다. 탐 크루즈도 한 50명 이상은 무조건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와 이거 뭐야? 나 지금 나 이거 홍제 돌아가면서 봐서 나 이거 못 봤네. 이거 뭐야? 저는 이제 그 이제 회원님한테 한 4년 전인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올해 받았습니다. 아, 4년 걸렸어요. 우와, 거의 3, 4년 걸린 작품이고요. 잉어 보세요 이거 지금. 미쳤다. 물고기 밥 주고 싶다 지금. 와 여기서 보면 진짜 장관이네요. 약간 그 일본 무사들 그런 느낌을 준 것 같고 위에 닌자도 있고 여기 벚꽃도 있고. 진짜 거북인 줄 알았어. 무슨 어디 예술 작품 하나하나가 다 그냥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뒤에들 자리 없어서 다 뒤에도 들어가 있어 이런 애들. 뒤에 아시죠? 이거 다 양산 비싼 거. 와 일본 그냥 뒤에다 세워놨어요. 이 사무라이들을 이렇게까지 또 많이 모아놓으셨구나. 닌자도 들어있네요, 위에도 이렇게 차있고. 형, 내 얘기 안 듣죠? 내가 방금 아까 저쪽에서 얘기 다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지금 보면 요 입구 빼고는 사면을 다 이 홍제 타워로 채우셔서 그 안에 피규어들만 최소 뭐 다섯 채 이상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섹션 두 개 보신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여러분 초반에 우리 미가영님께서 뭐 1회 치러 안 된다 뭐 2회 뭐 나가야 된다 했는데 3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사드리고 뒤에 영상 또 대박이에요. 이번에는 가니까 뭐 또 어떤 섹션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트토이라든지 이제 1대1 흉상 뭐 이제 이런 것들 좀 고가의 이런 것들이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쿤스트알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있어 형님 지금 이거 볼 때 아니야. 이거 봐봐.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네. 형님 나머지 애들도 비싸지만 이거 가운데 거 이거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공홈에서 보니까 네. 그 당시에도 한 그러니까 야, 이것도 열리나 보네. 어 열리네. 어. 아이 뭐, 이거 뭐 이런 거는 아 이거 설마 아, 아니야. 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아.